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편하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엄마, 아빠, 내 가족이죠. 우리 친구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말하고 걷고 먹고 이 모든 것이 가족의 품에서 가능했던 일이랍니다. 또 반대로 우리 친구들이 있기에 엄마, 아빠는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늘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의 의미와 또 그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신나는 동화 여행 속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가족. 나는 류가영이에요. 우리 식구는 엄마, 아빠, 나, 동생 채우기 이렇게 네 명이랍니다. 엄마, 아빠는 항상 바빠요. 아침 일찍 나하고 동생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서둘러 회사로 가죠. 어린이집엔 언니, 오빠가 많아서 참 좋아요. 말썽꾸러기 재욱이는 나를 귀찮게 하지만 언니, 오빠들은 나랑 잘 놀아주거든요. 집에 갈 시간이에요. 친구들이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가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보이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매일 늦게까지 일하거든요. 재욱이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칭얼거리기도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아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요. 바로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때문에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오셨대요. 재욱이와 나는 할아버지 집에서 놀다가 잠은 우리 집에서 자요. 할아버지가 이사를 와서 엄마, 아빠는 마음이 편하대요. 난 엄마, 아빠랑 놀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그게 아닌가 봐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고모들이랑 매일매일 놀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집은 집안일을 모두 나누어서 한답니다. 아빠는 설거지와 청소 당번, 엄마는 요리와 빨래 당번, 나는 방도 닦고 설거지도 도와드려요. 그런데 할아버지 집은 참 이상해요. 집안일은 모두 할머니가 해요. 할머니는 나이도 많은데 이제 내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거예요. 어젯밤엔 천둥이 쳤어요. 아빠하고 엄마가 말싸움을 한 거죠. 아빠, 엄마는 꼭 괴물처럼 으르렁댔다니까요. 난 재욱이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도망갔어요. 재욱이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려서야 엄마, 아빠는 싸움을 멈췄죠. 우리한테는 싸우지 말라면서 엄마, 아빠 왜 싸울까요? 오늘은 예쁘게 머리도 묶고 특별히 고운 치마도 입었어요. 작은 고모, 남자친구, 성수 아저씨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온대요. 고모는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래요. 아이씨, 고모가 시집가면 난 어떡하지? 하지만 뭐 성수 아저씨도 우리 가족이 된다니까 내가 참아야겠죠? 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아요. 우선 증조할머니가 있고 증조할머니는 아빠의 할머니래요. 작은 할아버지도 두 분이나 돼요. 할아버지가 삼형제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사촌동생들이 아주 많답니다. 증조할머니 팔순잔치 때 온 식구가 다 모여서 10명이 훨씬 넘었어요. 저에게는 외할머니도 있답니다. 작년까지 우리와 함께 살면서 나와 재욱이를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서울 생활이 힘들다고 고향으로 내려가셨죠. 우리랑 함께 살면 좋을 텐데. 외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지난 여름 외할머니 생신 때 외할머니를 보러 내려갔죠. 이모네랑 외삼촌네랑 모두 모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누리 언니와 원영이 언니도 만났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성이 달라요. 누리 언니는 김씨, 원영이 언니는 신씨, 나는 류씨. 그래도 우리는 모두 사촌 자매랍니다. 며칠 전 재욱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들 온 가족이 재우기를 돌보느라 애를 썼죠. 서산에서 외할머니까지 올라오셨어요. 아빠,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고 병원에서 새우잠을 잤어요. 재우기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심심해요. 빨리 나와서 태어내야 할 텐데. 놀아달라고 했을 때 짜증냈던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재우기가 돌아오면 잘 놀아주고 누나답게 잘 보살펴 줄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또 내가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